네, 이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권 권리다, 재산적 권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물을 자기가 저작한 저작물을 복제, 번역, 상연, 상영, 전시, 방송, 대여 등을 내용으로 하며 그 권리는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작자가 생존 시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과거 법률은 50년간 존속된다고 했는데 지금 70년간 존속된다고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인터넷상에 보니까 50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니고 70년입니다. 그 다음에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해가지고 지금 저작권연합위원회에 나와 있는 정보를 올려놓은 거 있는데요. 네티즌이 알아야 될 저작권은 링크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게 이제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 저작물의 개념이라고 보면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된다. 내가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저작물이 있고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이 있는데 먼저 보호되는 저작물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소설이나 시, 논문과 같은 어문 저작물, 그 다음에 클래식, 팝송, 가요, 음악 저작물, 작사, 작곡, 네, 이런 거, 편곡, 그 다음에 연극, 무용, 무원극과 같은 연극 저작물, 그 다음에 회화, 서예, 조각 등과 같은 미술 저작물, 설계도, 모형 등과 같은 건축 저작물, 설계도도 건축 저작물이고요. 설계, 실제 건축이 이루어진 건물 자체도 건축 저작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저작물,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 저작물, 그 다음에 지도, 도표, 약도, 모형과 같은 도형 저작물,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 다음에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나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그 다음에 백과사전과 같은 편집 저작물,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우리들이 알고 있는 법규, 그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 예. 법률에 관련된 문서들이 아무래도 많죠. 이건 지시사항, 지시문서가 될 거겠고요. 공문서 중에.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 그 밖에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문.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것인데, 위에 1, 2, 3에 의한 이러한 편집물, 번역물. 그리고 방송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것도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이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네요. 예를 들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저작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던 경우라면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저작권 협회를 한번 가볼게요.
주소창에다가 한번 써서, 예.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뭐 저작물 등록하는 것도 있고요. 저작권 상담하는 거 있고, 뭐 조정 신청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교육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건 go.kr인 걸 봐서는 국가행정기관 같은데요. 알기 쉬운 생활법령. 대한민국 법에 의한 저작물에 관한 내용이죠. 저작물에 관한 내용. 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내용은 뭔가 한번 볼까요? 이것도 go.kr인데요. go.kr인데 법령 저작권법에 의한 법에 관한 내용이네요. 법령 정보네요. 법령 정보. 그러니까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걸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공여는 실현자는 음반 제작자는 공중송신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용어도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제가 저작권법에 관한 거를 공부한 것이 사실은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작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지스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인데,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아래에 있는 건데요. 저작권은 왜 알아야 하나요? 저작권 왜 논란이 많은 건가요? 저작권법 기본 용어만 알면 쉬워요.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누가 저작자일까? 어떤 권리일까? 이런 내용들.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그 다음에 실무에 꼭 필요한 저작권 무료 사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컨텐츠는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내용서부터 굉장히 많은 내용이 108가지 정도를 담당 선생님께서 이거를 기록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찍은 여행 사진을 여행 정보 전문 업체에서 마음대로 퍼가서 사용했다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 땐 기대세요라는 그런 카피 문구가 있는데 이것도 저작권에 등록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저작물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나요?라고 하는 거. 예.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라고 돼 있는데 인터넷에 퍼온 이미지나 영상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영리 목적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라고 돼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남의 물건은 남의 영상이나 소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비영리적이고 교육 목적으로 책을 읽어주거나 요약해주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내용들 나와 있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비대면 수업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또는 그 PDF 파일을 PC에 올려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서로 볼수 없기 때문에 화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글꼴 사용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예. 그 다음에 국어 학습지를 만들 때 교과서의 지문 일부를 이용하는 건 괜찮은가요? 이런 거. 학교 교실 환경 미화할 때 저작물을 사용해도 되나요? 다른 데 누가 유명한 그림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갖다 오려서 붙이는 건 괜찮냐 이거죠? 예, 여기 나와 있네요. 미술 교사인데 원격 수업을 할때 미술 교과서에 실린 사진이나 교과서를 웹에 올려도 되나요? 뭐 이런 내용들. 오, 엄청나게 많아요. 쭉쭉 한번 좀 내려가면서 보면은요. 예, 동영상을 이용해 모바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108가지가 있습니다. 원격 수업할 때 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주의할 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 영상들을 여기저기다 퍼날려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것도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작물의 종류가 이렇게 많대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거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영상 저작물이 되겠죠? 예, 이정민 훈장의 영상 저작물. 저작 인격권. 그다음에 저작 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이런 거. 예를 들어 글꼴을 내가 인터넷상에서 좋은 게 있어서 허락을 받고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꼴을 남한테 복사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배포권인데 배포권을 허락을 받으면은 배포할 수가 있는 거고 배포할 수 없다. 직접 본인이 와서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배포를 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상에서 무료 프리 뮤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제공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그러한 프리뮤직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유튜브 상에서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노래들을 내가 몇 개를 복사해서 다른 유튜브들한테 복사해 주면 되느냐? 배포권이 있든 배포를 해도 되느냐? 배포권이 없다고 그럽니다. 유튜브 프리뮤직은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악 CD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CD를 넣고 그 CD를 내가 공 CD를 집어넣고 복제를 한다 이거죠. 똑같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본을 복제해서 원본은 보관해 두고 복제된 내용을 가지고 왜냐면 원본이 손상될 것 같으니까 복제본을 갖고 노래를 듣다가 그 복제본이 또 상하게 되면 버리고 그래서 새롭게 원본을 갖고 복제를 해서 또 들어도 된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본도 사용하고 복제본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금 오른쪽으로 사이트 모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린다면은 이렇게 사이트 모음에 저작권 걱정 없는 음원, 글꼴, 영상, 이미지, 뭐 픽슬러, 포토샵 한글, 뭐 셀바이 뮤직, 크레이브, BGM 팩토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꼴 사용하는 거예요. 글꼴. 글꼴은 여기 눈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번 가서 볼게요. 자, 눈누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 검색 엔터를 치고 좋은 날 되세요 라고 글자를 썼어요. 그러면 티머니 둥근 바람 티머니 윤 디자인에서 나왔네요. 예, 페이북 글꼴 볼드체 여기 L 뭐 디지털체가 있네요. IBM 플렉산스 텍스트 여기 앙크리 수진체 뭐 625570체 여러가지 글꼴이 있네요. 그렇죠? 넥슨 메이플 스토리 볼드체가 있는데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입력한 글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 좋은 날 되세요 라고 글자를 쓰고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니까는 웹폰트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웹폰트. 예, 웹폰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HTML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그 홈페이지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글꼴 외에는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고딕 계열 글꼴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글꼴 외에 여기에 있는 이 넥슨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는 이 글꼴을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이
요렇게 CSS에다가 이걸 넣어주면 돼요. HTML CSS라는 코드 입력하는 방법에 가서 이대로 해주면 이 글꼴에 의해서 요 이정민 훈장 좋은 날 대세라는 글자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운로드 눌러서 예. 정책이 변경됐습니다라고 돼 있고 제공되는 모든 서체는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 무료로 제공되며 자유롭게 사용 및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포권도 허락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즉이 글꼴을 이용해서 유튜브 상에다가 영상을 제작할 때 유튜브 활동은 상업적 활동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튜브 활동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변경된 정책에 의해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글꼴이 마음에 들면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복사해서 나눠줘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폰트들이 있으니까 이 폰트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얘를 약관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다 일단 받아볼까요?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폴더를 열어보면은요. 예, 요겁니다. 요거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한번 다 받고 나면 확인해 볼게요. 미확인 불꽃 요건데요. 지금 받는 중이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글꼴이 다운로드가 됐는데요. 압축을 한번 풀어볼게요. 압축을 풀고 나서 그 해당되는 폴더를 열어볼까요? 예, 여기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예, 글꼴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또 다른 글꼴들이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설치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폴더 가서 한꺼번에 돼 있으면 편할 텐데 다 폴더별로 들어가 있네요. 넥슨 고딕 무슨 글꼴 해가지고 예. 여기도 또 예. 그다음에 이쪽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예. 이건 설치가 다된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넥슨이란 글꼴 안에 들어있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면, 서식에 가서 글꼴에 가면, 자동으로 이제 아래 한글이나 뭐 MS 오피스라든지 여기서도 이 글꼴이 사용되도록 연결이 됐겠죠? 메모장에서는. 자, 화면이 열렸는데, 아까 글꼴 중에서 넥슨 글꼴이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글꼴 중에서 넥슨이라고 되어 있는 글꼴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자, 넥슨이라고 쭉 선택해 봤더니 넥슨 고딕 이런 게 보이네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예, 보통 가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넥슨 글꼴로 바뀐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글꼴을 사용하시는 거고, 물론 메모장에서는 글꼴을 바꾼다고 해서 글꼴이 그대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예, 보는 시점에서만 바뀌겠죠? 일단 맑은 고딕으로 놓고 그대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 글꼴로 놓고 사용할 겁니다. 자,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눈누라고 하는 사이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폰트라 그래서 영문 글꼴입니다. 영문 글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00% 프리라고 적혀 있는 거를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은 걸 잘못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글꼴 160종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제 홈페이지에도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음원 글꼴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한인쇄문화협회 제공, 공공누리 제공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예, 가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글꼴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든 도서관책 출처 및 서체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누리체는 두 가지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출처 및 서체명을 표기해 달라.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은요, 돼 있고 여기 사이트가 여기 있을 겁니다. 예, 들어가서 볼까요? 바른체 1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체 무료 폰트 내려받기니까는 여기 들어가서 예, 글꼴들이 있어요. 인쇄 출판 뭐 웹사이트 개인 작품 여기서도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돼 있고, 자기소개서라든지 회사소개서, 인쇄출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예, 회사 로고, 브랜드 상징물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안내글이 있네요. 안내글은 뭐라고 돼 있는가 볼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네요. 요렇게 요렇게 좀해 주십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요, 공공누리. 공공누리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122종이라는 글꼴을 제공해 줬는데요. 마찬가지로 제 홈페이지도 보시면은, 무료자료실에 제가 예, 공공누리 써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122종 PDF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산 장체, 환경체, 제주 한라산체, 전주 완판본체, 예, 이런 것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목록이 PDF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아까 나와 있는 디비전 폰트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가서 볼까요? 예. 공공안심 글꼴, 자유이용. 한수원 한울림체라고, 빛고을 광주체라든지, 청소년체라든지, 국립중앙도서관체라든지, 대한민국 정부 상징서체. 아, 이게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 정부 상징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체네요. 다운로드 눌러서 로그인을 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로그인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예, 로그인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포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배포 허가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글꼴들은 제가 받아서 한꺼번에 받아서 여러분한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미지. 우리가 직접 다 그리고 포토샵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이미지를 편집하고 내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초기 화면에 와서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멀티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보시면은 요런 거 있어요. 픽사베이, 올 프리 이미지, 칼라팝, 뭐 플랫 아이콘.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렇죠? 예. 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픽사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픽사베이 먼저 가볼까요? 픽사베이 가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시면 되고요. 저는 회원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업로드도 가능해요. 저는 회원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로그인을 해놨고요. 업로드도 가능하고, 예, 여기 보시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꽃그림 같은 거를 내가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때 네 가지 해상도가 보이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얘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만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예. 로그인을 해야만이 다운로드 받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아래에 있는 제일 큰 해상도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다운로드 눌렀을 때 제일 아래 거, 위에 거, 해상도가 낮은 거는요. 회원 가입하지 않고도 위에서부터 세 가지는 다 다운로드가 돼요. 특히 이제 그1920 해상도 같은 걸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그냥 다운로드가 우리는 회원 가입이 돼 있으니까 다운로드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회원 가입을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받을 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안 문자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로봇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다운로드를 눌러주면은 다운로드가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또 다른 그림들을 한번 가서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 우리말로 써도 되고요. 영어로 summer라고 쓰셔도 돼요. 예, 그럼 이제 여름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 이 스폰서 이미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유료입니다. 이거는 유료예요. 이건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요. 예. 아래에 있는 요런 그림들 좋잖아요. 예. 이건 누군가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예, 우리 보고 사용해서 좋아요라고 이렇게 제공해 주신 건데 이렇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출처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누를 때 해상도가 제일 아래 거 말고 세 번째 거 누르면 이렇게 로봇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고 단체 같은 강의실에서 이거를 눌러보면은요. 로봇이 아닙니다라고 돼 있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 그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퍼즐 같은 여러 개, 한 9개, 16개 정도 그림 중에서 건널목 그림을 선택하라든지, 뭐 버스 그림을 선택하라든지, 신호등 그림을 선택하라든지, 자전거 그림을 선택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선택을 해야만이 이 다운로드 아이콘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는 개인인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픽셀웨이 들어가서요. 다른 걸 한번 받아보는데 여기 보면 사진 말고도 일러스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그림들을 내가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얘를 클릭해 가지고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무료 다운로드 눌러서 가장 해상도 높은 거 회원 가입하시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을 내가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파리 대성당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들. 이런 거 있네요. 풍력 발전기 그림이라든지. 손 세정하는 거. 그 다음. 요 위에 보시면 벡터 이미지도 있어요. 벡터 이미지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무제한으로 확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요런 그림들을 선택해서 무료 다운로드 누르면 벡터 이미지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확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다운로드 버튼이
되고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 동영상도 있는데요. 비디오. 예를 들어서 제가 썸머, 여름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름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보면 모든 동영상들이 다 나오죠. 여기 이런 동영상, 저런 동영상들이 나옵니다. 주제를 선택, 검색어를 선택하지 않고도 동영상들이 나와요. 이렇게 손 세정하는 방법, 이렇게 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영상에다 보여주고 싶은데, 뭐 때마침 영상 촬영된 게 없으면 이런 영상, 24초짜리 영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될 수가 있으니까는요. 플레이 눌러보면 24초 동안에 손 세정, 손 닦는 흐르는 물에다가, 여기다 이제 자막을 쓰면 되겠죠? 흐르는 물에다가 꼭 손을 닦아주세요라든지, 해상도 가장 큰 거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편하신 쪽으로. 픽사베이는 뭐이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픽사베이에서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 채널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All Free Image라고 써 있는 데도 있네요. 요런데. 오, 뭐가 많아요. 무료 이미지 넷 하고 되어 있습니다. 100% 프리 이미지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뭐 컴퓨터에 관련된 이미지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컴퓨터. 컴퓨터 이미지, 여기 하드디스크 그림들이 있네요. 그렇죠?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그림들. 아무래도 무료다 보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런 광고들이 뜨는데, 이런 광고들은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검색했던, 검색된 그 내용들이네요. 서큘레이터를 검색을 해봤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노트북, 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USB 메모리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림들 같은 거. 이런 그림들도 여러분들이 CC, 이렇게 CC, DJ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칸 띄나요?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최초. 요 안에 다운로드 누르래요. 그럼 여기에 이제 JPG가 저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운로드 안 된대요. 다시 다운로드 하시려면 그렇게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라파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색깔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팔레트 형태로 찾아가지고 그림들을 찾을 수가 있대요. 요런 것들 많이 있네요. 그렇죠? 요런 그림들. 팔레트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무슨 색깔인가 써있네요. EA. 9F3F84? 헥사코드로 되어 있네요. 16진수로 이렇게 이제 색깔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색깔 코드예요. 이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색깔을 가지고 홈페이지 HTML을 만들어도 되고, 포토샵이나 아래한글에서도 16진수 제공해 주니까는요, 이렇게 가지고 RGB 값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RGB 값이고, 요거는 웹사이트 사용하는 16진수 방법이고요. 그 진법 변환이나 이거는 우리가 굳이 여기서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네요. 일단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뭔가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가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네요. 픽사베이 이런 거 찾는데 이제 뭐냐면 구글에서 찾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직접 여기 있는데요. 구글에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구글에서 여기다 직접 한번 우리 검색해 보죠. 뭐 그다 여름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이름 이 이미지를 우리가 꺼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이거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라고 써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하면 요 사이트가 보일 테고 여름 휴무 안내 해가지고 요 사이트에서 스튜디오에서 이 그림을 이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걸 오른쪽 눌러서 무조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 자세히 알아보기라고 있어요. 저작권이란 무엇이냐 해가지고 이 저작권에 침해되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그림들은 되게 많은데 이거를 내가 꼭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 도구라고 있고 그다음에 설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도구를 보시면 여기에 사용권이라고 있습니다. 사용권. 라이선스로 필터링 안 함. 그대로 다 보겠다란 얘기고요. 수정 후 재사용 가능한 건지 얘를 수정해서 재사용해도 되는 아이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미지란 얘기죠. 그렇죠? 이건 재사용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재사용. 수정은 안 된다는 거죠. 고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고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 후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하다. 이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면,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돼요. 유형, 모든 유형 클립 아트 사용권. 그러니까 수정 후에도 재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이 있네요. 이런 그림들은 픽사베이에 있는 무료 사진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이유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상에서 다운로드해서 바로 사용하면 돼요. 어차피 픽사베이에 들어가서 사용해도 되고 픽사베이는 뭐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그림도 픽사베이는 아닌데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고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무료 사진 그림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무료인가요? 이거는 돈을 내야 되네요. 이 그림은 돈을 내야 되는 그림이고 이 그림은 상관없고. 정해져 있어요. 보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그림. 이렇게 그네 타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무료 이미지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은 초상권도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는 걸 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스톡 콘텐츠라고 해서 돼 있는데 구매하는 거네요. 엑스라이즈로 구매할 건지 스몰 사이즈로 구매할 건지 해상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아마도 이거는 구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구매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초상권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뭐 이렇게 다음에서도 검색하는 기능이 있네요. 그렇죠? 다음에서도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인데, 우리 다음 사이트로 가볼까요? 다음넷에 가서 여기에서 여름 여기 보면 여름 그림 이미지가 있네. 그렇죠? 이미지. 그럼 이 이미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그림을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미지를. 여기는 자세한 내용 설명이 없네요. 설정하는 게. 여기 보시면 크기 설정, 유형 설정, CCL 선택 안 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CCL이 뭔지 또 배우셔야 되겠죠? 변경 금지. CCL은 뭐냐면 저작권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갔더니 누가 그림을 올려놨는데 사진을 올려놨는데 CCL이 등록돼 있어요. 자, 제 블로그를 한번 가볼까요? 잠깐요. 저는 제 블로그에 CCL 정책에 따라서 여기 CCL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있고 이거를 퍼다 날라서 쓰는 건 좋은데 고치면 안 되고 는 이퀄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고 달러 표시에다 대각선 그려놓은 거는 제 그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CCL이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허락한 거예요. 저작권자가 허락했으니까 가져가서 쓰세요. 이런 그림을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림 제가 만든 거니까 이 그림은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서 쓰셔도 돼요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CCL이 없는 블로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건 가져가면 안 돼요. 저작권자가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저작권자가 표시가 돼 있는 그림이 있고, 예, 저작권자가 표시가 돼 있고, 여기 보니까는 비영리, 변경 금지, 비영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변경 금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미지는 가져가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대신에 이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써라. 비영리로 돼 있어요. 비영리. 비영리로 돼 있는 그림들은 가져가 사용해도 좋은데 블로그에다 올리게 되면 블로그는 상업적 활동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블로그는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일반 블로그는 상업적 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튜브는 상업적 활동입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수에 따라서 수익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유튜브 자체가 상업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비영리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예. 변경 허락이라고 되는 건 뭐죠? 변경 허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고쳐서 써도 된다라는 얘기죠. 고쳐 써도 된다. 저작자를 표시해라. 이거는 누구의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고쳤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야 돼요. 무작정 검색하시면 검색하려면 무작정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CCL은 예, 사용자가 그렇게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요. 요거,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카피라이트. 공유마당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네요. 공유마당. 예. write.or.kr이라고 되어 있네요. 라이트가 뭐예요? 라이트? 카피라이트가? 저작권이죠? 그러니까 저작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카피레프트가 돼요.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라는 사이트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있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는 지금 공유마당인데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공유 저작물을 공유마당에서 만나보세요. CCL 저작물, 공공 저작물, 만료 저작물, 기증된 저작물 이런 것들.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료 폰트 가보시면 무료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네요. 예, 반듯한 대함, 종, 나종체, 가나 초콜릿체, KCC 무럭무럭체. 이런 글꼴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 음악. 음악에 가보니까 여기 차이나 나이트 이런 노래가 있네요. 그렇죠? 들어볼까요? 1951년에 제작한 유성기 음반이래요. 이 음악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예, 이거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51년도에 제작한 유성기 음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년에 제작한 거니까는 저작권이 70년간, 1990년에 만료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51년이니까 2021년, 2021년에 만료가 될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 수록되어 있대요. 이런 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카피 레프트라는 사이트가 있는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네요. 카피레프트라는 사이트가 연결이 안 되네요. 연결이 안 되는 걸 봐서는 지금은 운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공유, 요거 조금 추천해 드릴게요. 요거 쓰시고 아까 픽사베이. 그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많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사용하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건 제가 이따가 한꺼번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음원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예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아주 재미나게 해설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인데, 해안이라고 하는 분이 밑에 영상 밑에 음악을 보여드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이렇게 BGM 인도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음악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렇게 배경음악을 뭐를 사용한다, 배경음악을 사용한다라고 명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분이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셀바이뮤직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래를 사요. 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에도 초기화에 올려놨습니다. 셀바이뮤직이라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원 가입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무료로 하나씩 줄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씩은 무료로 주는데, 여기 보면 개인 크리에이터용 유튜브, SNS, 온라인 등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요금도 내는 게 있어요. 요금을 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2025년까지 5년간 회비를 냈습니다. 회비를 냈어요. 회비를 내가지고 제가 이제 노래를 다운로드 받는데, 이 노래는 1년에 120곡이니까 뭐 3일에 한 곡씩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3일에 한 곡씩 받는 거니까는, 그러면 제가 이제 2025년 7월달까지는 여기 있는 노래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요. 유튜브에서. 근데 2025년 7월 28일이 지나면 노래를 내가 다운로드 받았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죠. 요 기간까지는 마음대로 쓰는 거고요. 이미 업로드가 됐어요. 이 날짜 안에 업로드가 돼서 유튜브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뭐 많은 금액을 내고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뭐 적게 사용하셔도 돼요. 적게. 예를 들면 요런 거죠. 간식송. 저도 이걸 사용 많이 합니다. 귀엽고 해가지고 이걸 많이 사용하고요. 요런 음악도 있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 노래를 구매하겠다, 다운로드 하겠다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운로드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입력 영상에 제가 셀바이 뮤직에다가 배경음악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장하면 되고, 이미 저장돼 있었나 봐요. 이미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노래를 한번 제가 자, 요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유, 이건 뭔가요?
자, 이걸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받아놓은 것 같은데요? 네, 받아놨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만 나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다운로드를 안 받은 거. 이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하면 여기 써 있네요. 다운로드 가능한 콘텐츠 수가 564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제가 연간 받을 수 있는 거기에서 하나씩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은 이 노래는 제가 이제 구매한 셈이니까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셀바이 뮤직에다가 이렇게 배경음악 쭉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은 또 여기다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얘를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했을 때 숫자가 보이는 거는 다운로드를 한 번도 안한 거고요.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받는 거니까 차감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프리도 있습니다. 프리. 여러분이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여기다가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매월 하루에 한 곡씩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엔딩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변의 소녀. 이것도 있죠. 그 다음에 어둡고 묵직한 BGM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예, 몽환적이고 기타, 댄스 무용, 보통 빠르다. 통통 톡톡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받겠다라고 하면 이거 무료니까 대신에 이제 이거 받았는데 여기 또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받을 수 있나요? 예. 저는 이제 회원제 가입돼 있으니까 받는 건데 일반 사용자들은 무료 사용자들은 하루에 한 호씩만 받을 수가 있대요. 예, 곡 차감 없이 다운로드가 된대요. 전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받아서 여러분한테 드리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건 정책 위반이죠? 이건 정책 위반입니다. 큰일 납니다. 요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기타와 비트. 짝짝 쿵짝쿵짝 이런 거, 예, 요런 거. 쇼팽. 요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효과음도 있습니다. 효과음도 굉장히 재미난 거 있어요. 여기요. 예, 요런 효과음이 혹시나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넥, 스냅,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예. 부저음, 삐 하는 소리죠? 예, 이건 펠콘. 새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런 소리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 이모티콘도 있어요.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니까 오케이 이런 거, 예, 이런 걸 눌러보면은 오케이 움직이네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회원 가입하세요.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곡씩 무료인데 좋은 노래들이 몇개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충분히 예, 재미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예, BGM, 힙합 비트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예,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예. 또한 가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 셀바이 뮤직에서 협찬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사용해도 좋으니까는요, 사용하시고 이러이러한 진행을 해주시면은 뭐 협찬금도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기간이 아직은 아니라서 제가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이런 서비스들도 있으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저거는 합법적으로. 예. 그렇게 셀바의 뮤직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셀바의 뮤직은 아무래도 돈을 내고 쓰는 거니까 무료로 쓰더라도 무료는 하루에 한 곡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사운드 크라우드라고 있어요. 물론 제 홈페이지에 걱정 없는 음원 글꼴 해가지고 여기에 무료 음원 찾는 16가지 방법 쭉 설명해 놓은 거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사운드 클라우드 주소창에다 놓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한국어로 볼까요? 무료로 가입하세요. 로그인 하실 수 있으면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죠. 그렇죠? 뭐로 로그인을 해놨는지, 그때 회원 가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구글로 제가 계정을 해서 넣었는지. 구글로 접속이 됐네요. 여기에 이정민 훈장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런 노래들을 무료 다운로드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무료 다운로드. 한번 가서 볼까요? 오, 노래 좋네요. 잠깐만요. 저도 좀 정리를 할게요. 기다려보세요. 여기에 지금 사운드 크라우드에 좋은 음악이 있어서 공유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공유할 수도 있고요. 좋네요, 그렇죠? 이런 노래. 재생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재생 목록에 추가.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좋은 느낌.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 또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무료 다운로드가 되니까. 좋은 느낌에 하나 더 추가했어요. 예, 여기. 무료 다운로드.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내가 마음에 들면 이 노래를 공유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마음대로 들으세요라고 아까 공유하듯이 쉐어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도 들어보세요라고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좋았는데 그렇죠. 그다음. HYP 뮤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요. 유튜브 상에 있는 작곡가예요. 한번 가서 볼까요? 예, HYP 뮤직 BGM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분은 저작권 없는 음악을 무료 배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들으시면 되는데, 아까 뭐라고 써 있던데요?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돼 있고, 예, 출처를 남겨주면 고맙대요. 출처를 남겨주시면 고맙대. 그러니까 HYP 뮤직에서 노래를 가져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이 사람도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한번 해주시면 좋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래. Let me show you how I create engaging content using이건 Stockbot. Go look at my광고고요. profile.io. The tool. 자, 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여기 좀 써있네. 그렇죠? 이메일로 신청 고음질 원본 원하실 때 예, 프리 다운로드 하는 거 이렇게 클릭해갖고 해도 되고 블로그에서 받을 수도 있고 요거 이제 원본을 원하시면은 요거 노래를 예,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불러볼까요? 네이버 홈이 열리네요. 이 노래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예, 여기 돼 있네요. 그렇죠? 이름 이정민 쓰고요. 여기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쓰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노래가 뭐라고 써 있는지 있죠? 장르, HOV슈 해가지고 실설명 이렇게 써 있는데, 예, 여기 지금 요 사이트에 들어있는 노래를 좀 보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 주소 적고, 이메일 주소 적고, 예, 제출하게 하면 되겠죠. 개인정보 동의하는 거꼭 눌러서 하시고.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거를 눌러주면 다운로드가 되게끔 링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발이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신발. 구독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전 구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구독 중에 있는데, 예, 다운로드. 그럼 HYP에서 제가 받는 거니까는요. 여기다가 제가 HYP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쭉 다운로드가 되겠네. 그렇죠? 또 여러분 보시다가, 예, 이 사람 노래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건 광고고요. 그렇죠.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예, 고개 까딱까딱 거릴 정도로 뭔가 재미난 그런 음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작곡을 해서 무료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니까는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밴 사운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고. 보컬이 없는 곡을 사용하고 싶을 때 찾아가면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곡의 길이 별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네. 1분당 BTS를 표시해서 음악을 고를 때도 유용하대요. 비트 퍼 미니트라고 하는 거. 디그 CC 믹스터 이런 것도 있고요. 까칠한 클래식.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이 완료된 클래식 곡들이니까 70년이 지나면 저작 작곡가의 저작권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연주자의 권리인 저작 인접권.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정 횟수가 지나면 만료가 되는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한 것들은 할 수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문제는 노래를 내가 일일이 다 찾아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죠. 내가 노래에 대해서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여기 돼 있어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예, 음원.
친숙한 클래식 1집 작곡가 바흐, 우리가 바하라고 알려 있는 비단조 미사, 여기 칸타타, 슈만의 게로베바 서곡 컨비추니, 이야,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클라조노프, 닐센, 슈베르트, 칼뱀? 칼뱀은 그 작곡가 아닙니까? 예,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지휘자, 예, 칼뱀 지휘자가 연주했던 노래 같은데 한번 다운로드 해볼게요. 그렇죠? 클래식에 관한 거니까는 여기다 뭐 저장을 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HYP에서 받은 거 하나 있고요, 클래식에 지금 하나 다운로드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는 이 곡에 대한 설명을 다 일일이 안 해주잖아요. 이 곡이 뭔지를 모르면 미리 듣기도 안 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운로드만 되게끔 해놓은 거라서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폰 카라한 지휘자가 연주한 거네. 이건 폰 카라한. 예. 그 다음에 칼뱀 카라한 본스타인 여러 카라한 지휘자분들 유명하신 분들 다 나오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아직 다운로드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머어머어머 뭐 2시간 남았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뭐 끝나고 나면 받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돌아가신 지가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 악보를 가지고 연주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연주된 거. 그 연주된 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해결한 노래들만 여기 있다라는 얘기죠. 까칠한 클래식. 곡 정보 이런 거 있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곡 정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로 듣기. 1집 듣기. 팟캐스트 바로 가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클래식 입문. 클래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클래식 1집을 가보면 클래식 1집에 여기에 이렇게 노래들이 쭉 있네요. 그렇죠? 예, 첨부된 거 다운로드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우리가 확인 다 해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자멘도. 자멘도라고 하는 사이트 있고요. 프리사운드 ORG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무작정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퓨리 뮤직 라이센싱 요 사이트도 있고요. CC 믹스터 피처링 레스 CC. 예,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입니다. 예, 유튜브 상에 있는 거예요. 이건 유튜브 상에 있는 거. 우리가 유튜브에 로그인 하시면 유튜브 상에서도 볼 수가 있는 사이트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음원들을 검색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좀 있으니까는요. 오디오 보관함 이전 버전 갖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들어볼 거 아닙니까? 오, 흥겹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노래를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받으면 되죠. 그렇죠? 여기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에다 놓고 제가 이걸 다운로드 눌러서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두운 느낌이라고 써있네요. 락 계열로 3분 19초짜리네. 요건 뭔가요? 락 계열이네요. 그렇죠? 여기 아티스트가 있는데 뭐 같은 아티스트가 쭉 올려놨네요. 그렇죠? 네, 신바람 나네요.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지금 아티스트가 똑같아요. 이거 펑키 음악이고요. 이건 뭐죠? 행복을 준다고 써있네요. 레게. 레게 음악이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솔. 쿵짝쿵짝쿵짝쿵 짝짝쿵짝쿵짝쿵 짝짝쿵짝쿵짝 스마일. 여기 같은 아티스트가 있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 이제 배포하면 안 돼요. 배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몇 개를 제가 이제 받아놨는데, 이제 그렇게 받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따가 영상을 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볼 거니까는요, 그것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무료 영상 다운로드. 아까 보셨던 픽사베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까 픽사베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픽사베이 들어가시면은, 여기 영상 보는 란에 있단 말이에요. 비디오라고. 예, 여기 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셔서, 예, 탑 클릭하시면 모든 비디오가 다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꽃이다. 꽃. 영어로 플라워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말로 꽃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꽃에 관련된 영상들이 쭉 보일 건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예, 이렇게 이슬 맺힌, 물방울이 맺혀 있는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은, 요게 몇 초짜리인가요? 27초 정도 된다고 보는데, 예,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상도는 좋아요. 해상도는 좋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받아 놓을게요. 다운로드 폴더에다 받아서 이따 한꺼번에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꽃은 요 정도만 돼 있는데, 이거는 꽃이 아니라, 예, 요런 장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요런 영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검색해서 쓰셔도 되는 거고요. 요것도 좋네요. 그렇죠? 예, 요런 거. 바람 돌아가는 소리. 예, 요런 거. 예, 나비가 이렇게 뭐 나방인가요? 예.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예, 비디보 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디토리얼 유스 온리. 사설이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라는 표기만 없다면 뭐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작권 표시만 지키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가 볼까요? 비디보. 비디보 사이트에 가서 한번 눌러 볼까요? 예, 프리스톡 비디오 푸테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이 바닷가 이런 거, 예, 드론으로 찍었나 봐요. 요런 거, 걸어가는 모습, 물속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우, 시원하네. 그렇죠? 이거 뭐야? 앞에 뭐가 있나요? 아, 여기 뭐가, 얘는 떠 있네. 그렇죠? 워터마크가 떠 있고, 코로나19에 관한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자, 요거 요거. 이 영상을 가지고 이 영상에 음악이 쭉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다운로드 한번 눌러 보면은, MP4죠. 그렇죠? 제가 다운로드 받아 볼게요. 하나 좀 받았고요. 이따 받은 거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디보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픽셀스 상업적 용도로 가능하면 모든 영상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픽셀스.
예, 아까 흡사하네. 우리말로 검색하면 편하겠네. 우리말로 사이트를 보면은, 예. 커피 내리는 그림도 있고요. 예, 이런 것도 있고. 불빛도 좋네요. 예, 이건 세로 그림이라서 좀 제가 쓰기에는 불편한 것 같고. 가로 그림 중에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잔잔한 음악이 나올 만한 배경이, 아까 그 꽃하고도 이렇게 꽃 위에 나비 이런 것도 한번 받아볼까요? 무료 다운로드. 영상이 몇 초인가요? 30초라고 하는데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고마움을 전해 주세요라고 써 있는데 고마움을 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보시고 기부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고 공짜로 사용했으니까 고맙다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영상들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세로 영상으로 좋네요. 그렇죠? 세로 영상으로 좋고 이렇게 뭐빵 만드는 그림 같은 것도 있네요. 그 쿠키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적인 영상이 많습니다. 거기 한번 가볼까요? 대부분이 한 편의 영화처럼 영상미가 매우 뛰어나다는데 출처만 밝히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모든 영상은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 원하는 구간만 내려받을 수 있는데 다 받아도 되고 위치만 지정해서 크롭해 가지고 쓸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프리 비디오 클립. 비디오 클립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 720 해상도네요. 1080 720p니까 이게 720p고요. 이거 이제 아이하고 춤추는 영상도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뭐가 적혀 있죠. 그렇죠? 셔터 이렇게 써 있는 걸 봐서는 이거는 유료. 지금 제가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는 1080p니까 이거는 9분 10초짜리네. 그렇죠? 9분 10초짜리예요. 드론으로 촬영했나 보네요. 25초짜리고요. 1080p 해상도라고 되어 있네요. 1080p가 1920 해상도 풀 HD 영상입니다. 아, 외국 사람 얼굴이 보이니까 좀 불편합니다. 우리나라 영상처럼 보이면 좋을 텐데. 네, 이거는 720p니까 해상도가 좀 떨어진죠. 그렇죠? 뭐가 좋을래나?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시간이 길더라도 한번 받아볼라 그래요. 720p고, 720이고, 10초. 3분 23초. 곰이 돌아다니는 건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9분 10초.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예. 9분 10초짜리인데 30프레임으로 16대 9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요 사이트가 예. 마주와이에서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명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크롭할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네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쓰는 건데 베가스에 가서 잘라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사이트에서도 영상을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피라이트 아까 보셨던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아이콘 사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무료 아이콘. 뭐, PPT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아이콘들 같은 거라든지,
무료 이미지 같은 거, 예, 인포그래픽 무료로 사용 만들어보자 이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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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예, 미리 캠퍼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미리낸가요? 미리 캠퍼스 한번 가볼까요? 재미난 사이트입니다. 미리 캠퍼스라고 하는 거 아까 메모장에서 보여드렸던 요건데요. 예.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신메뉴 체험단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기 이런 글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 그림도 있고 이 배경도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요. 얘도 회전할 수가 있고요. 예. 신메뉴란 글자를 여기 왼쪽에 보시면 글자 색깔이 있는데 난 붉은색 계열로 갈래? 그럼 붉은색 계열로 가는 거예요. 예. 팔레트를 추가해서 여기다 색깔을 추가해서 아예 그냥 RGB 값을 예. FF0000 16신수로 따지면 이게 이제 빨간색이죠? 예. 빨간색. 그다음 신메뉴 색깔은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RGB 블루. 이 색깔을 0000FF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그럼 촌스럽게 가보는 겁니다. 예, 그린이니까 RG 00FF00 F00. 네, 그럼 RGB 해서 예, 그 글자 위치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나요? 조정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신메뉴도 글자로 이렇게 당겨서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체험단 모집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에 잘난 채라는 글꼴을 쓰나 봐요. 이게 체험단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라데이션 처리할 건지, 그라데이션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요. 곡선도 이렇게 할 건지 이런 거. 근데 글자랑 겹치니까 안 되죠. 그렇죠? 마치 포토샵으로 처리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글자 색깔도 있고요. 글자 조정. 글자 조정도 자간. 붙일 수도 있고, 떨굴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이런 거 있고요. 챙간. 챙간이 뭐, 지금 뭐, 장평. 넓디리 할 거냐, 좀 좁혀 할 거냐 하는 거. 외곽선. 외곽선 색깔을 어떤 색깔로 넣을 건지. 그림자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예,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자를 꾸미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다운로드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빠른 다운로드, 고해상도 다운로드. 뭐라고 쓸까요? 요거의 이름을 신메뉴 체험단 메뉴. 신메뉴 체험단 모집. 아까 글자가 이렇게 써 있은 거니까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메뉴 체험단 모집. 네, 여기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신메뉴 체험단 모집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큰 글자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대요.
아까 보셨던 그림이 요걸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이제 완성된 거죠. 그렇죠. 보기 좋게 잘 나왔대. 그렇죠? 예, 그림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림도 바꿀 수도 있고 다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골라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미리 캠퍼스 안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으니까 예,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요것도 예전에 한번 제가 만들어 봤던 건데요. 다 만들지 못하고 이제 완성되지 못한 건데 예, 이렇게 이제 예, 연필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샘플이 있으니까 연필 가져와서 여기다 이제 글자 쓰죠. 그렇죠? 씬 이렇게 디지털 서당이라는 글자 써서 이 훈민정음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예, 정렬, 순서, 앞으로, 뒤로. 얘를 만약 뒤로 보내면, 맨 뒤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글자가 가려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맨 앞으로 와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글자 색깔 꾸밀 수 있고, 템플릿, 텍스트. 글자체도 있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글자체가 있는데, 이런 글자체를 우리가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모양을 넣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추가. 여기서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이 고치시는 거예요. 자, 디지털 서당이나 글자를 만약에 이정민 훈장으로 바꾸면 이정민 훈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해서 글꼴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글꼴을 보시고 여기 글꼴도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나는 이 글꼴 말고 이런 글꼴이 좋아. 녹차 덕후? 별론데? 눈 내리는 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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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가, 예, 눈 모양의 그 이응자가 이렇게 생기네, 이응자가. 예, 뉴스 속보. 이게 뉴스 속보에 관련된 글꼴인가 봐요. 명품 고딕. 이게 약간 뚜뚜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복숭아 틴트? 복숭아 틴트. 저하고 잘 안 맞네요. 사랑, 이게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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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모양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걸 또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캠퍼스에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들어 나가시면 재미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예, 요거는 끝나도록 하고요. 제가 이 메모장으로 작성된 이 내용들은 그대로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가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몇 가지 못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거 아직 설명을 못 드렸네요. 예, 벨로소피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보겠습니다. 베가스라든지 또는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상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멋있는 직접 다 만들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효과음이라든지 배경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모양새를 좀 꾸몄으면 하는 거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오디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썸네일 만드는 게 썸네일 만드는 이미지고요. 로고 만드는 거고 예. 배너.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프리 템플레이트 들어가서 종류가 뭐뭐 있나 좀 볼까요? 여기 애프터 이펙트용. 애프터 이펙트 샘플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샘플이고 그다음에 이제 포토샵. 포토샵 샘플들. 포토샵 샘플들이고요. 그다음에 소니 베가스.
베가스에 관련된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좋을까 한번 찾아볼래요? 이런 거 좋겠다. 이런 거. 이건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700명 넘은 사람들이 봤다는데, 자, 플레이 눌러 볼게요. 인트로 만들 때 좋아요. 인트로 만들 때. 오. 오. 1분 30초짜리 영상인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다운로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건 뭔가요? 네, 대략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네, 24초짜리 영상인데요.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겠다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누를 겁니다. 보란 얘기죠, 이거를 좀. 네, 다운로드 누르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다운로드 폴더에 한번 넣어볼게요. 다운로드 받는 중이니까 기다려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페인트 나오는 거 있었죠? 페인트 나오는 거 이것도 한번 다시 볼까요? 다운로드 누르면 여기 다운로드 19초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요. 기다려 볼게요. 이걸 눌러야만이 다운로드가 되니까. 예, 눌렀나요? 이제 누르면 다운로드를 요구하는데, 다운로드 요구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설치하라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는지 모르겠네요. 예. 안 쓰는 게 좋겠네. 귀찮고, 예.
먼저 베가스를 실행해서요. 베가스를 실행한 상태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인트로 안에 압축 파일 안에 콜 오브 듀티 인트로. 여기 보면 베가스 파일로 된게 있어요. 그렇죠? 예,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 형태가 들어올 겁니다. 자, 베가스에서 뭐가 열렸네. 그렇지?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해보면은요. 지금 트랙이 굉장히 위에서 아래로 많아요. 트랙이 많습니다. 콜 오브 듀티라고 하는, 콜 오브 듀티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게임에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와서, 여기, 콜 오브 듀티 인트로라는 글자가 하나 보이네요. 그렇죠? 프리 템플레이트, 소니 베가스 프로 15 인트로라고 돼 있고, 이런 글자가 보이는데, 이 글자를 우리가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해서 봤을 때, 위에 글자가 보이네. 그렇죠? 이 글자를, 요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두 줄로 돼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글자를 써볼까요? 이 글자를 쓰실 때는 요 위에다가 프리셋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이 글자 우리말이 잘안 들어가서 이정민 훈장 디지털 서당이라고 쓰고 이거를 여기다가 엔터를 줄을 바꿀게요. 그 다음에 글꼴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글꼴 중에서 이 글꼴이 지원이 됐네. 그렇죠? 이런 글꼴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글꼴 하나 넣고요. 그럼 이쪽에는 또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글자를 쓰면 되죠. 베가스를 이용한 연습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소니 베가스 프로 인트로라고 되는 이 글자는 뭐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여기 위에 글자가 좀 작으면 좋겠어서 글자를 좀 줄여볼게요. 다안 보이네. 50 여기 나오네. 그렇죠. 이렇게 글꼴은 여러분들 고쳐주면 돼요. 글꼴은 고쳐주면 되고 글자 따는 하고 그다음 이쪽에 있는 글자는 또 바이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다가 저작권 연습이 아니라 학습 그래서 글자는 바꿨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게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이제 게임 인트로가 나오니까 이런 게임들이 유행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글자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기 글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글자 나오죠. 이렇게 글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용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유튜브 공부방에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초기 화면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요 음악은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프리 음악이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했고요.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거를 소개하는 영상인데, 이제 조만간에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예전에 사용하던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그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코르주치 세컨드라든지, 예, 이제 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게임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이제 수정을 해서 왠지 웅장한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제작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작하실 수 있으니까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저에 대한 소개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은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받았던 자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넥슨 그 글꼴이라고 하는 거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노래죠, 노래. 클래식. 1971년에 칼 뱀 지휘자에 의해서 알송이라는 프로그램상에서 좀 보고 있는데요. 목록을 놓고 본다 그러면 다음 노래 칼뱀 지휘자라고 이렇게 나와네요. 그렇죠? 안단테 심포니 D 메이저 알레그레토 어려워요. 클래식이라서 저도 클래식 분야를 잘 모르니까는 닫아버릴게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요거는 베가스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여기 영상들이 보이고 그림들이 좀 보이는데요,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가스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먼저 왼쪽에 작업이라는 폴더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작업용 폴더 여기 보였고요. 베가스를 먼저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이 파일들이 나중에 복사가 됐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럼 F5번 키를 눌러주시면 새로 고침이 되니까는요, 여기에 영상들이 보입니다. 이거를 썸네일로 보셔도 되고요. 썸네일로 보시면 이렇게 대략 그림이 보이죠. 그렇죠? 아까 요거 그림 있었고 턴테이블 그림이 있었네. 그렇죠? 자, 얘는 그렇다 치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장 아니요 하고, 자, 예,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지금
영상인데 턴테이블에 레코드판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음악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음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음악이, 여기는 음악을 뭐로 넣어주면 좋으냐? 아까 우리 셀바의 뮤직에서 제가 받아놓은 음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듣기 좋은 노래 중에서 몇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오, 이거 노래 길다. 너무 긴데? 짧은 걸 한번 볼까요? 얘도 긴데? 다 길어요. 그렇죠? 예, 네, 다 길어요. 그러면 다시 영상 중에서 이거 손 씻는 장면이 있었죠? 손 씻는 장면. 예, 여기에서 예, 뜬금없이 손 씻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한번 좀 보면서 그다음에 그림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림. 그다음에 아까 요 영상도 있었어요. 요 영상. 어라? 턴테이블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예, 요 영상. 이 영상이 얼마나 긴지 한번 볼게요. 오. 잠깐만요. 이 자체도 오디오가 있네. 자, 그러면 앞에는 영상으로 돌아가서 다른 음악을 하나 넣어볼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영상이 있어요. 영상. 이 영상에 있는 오디오 부분은 제가 뺄 건데요. 빼는 방법은 여기에서 소리를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이렇게 내리면 음소거가 됩니다. 여기 손 씻는 장면도요. 오디오를 다 빼버릴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음악을 하나 더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또 다른 노래를 하나 집어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놔둬도 여유가 있으니까 또 하나 노래를 집어넣고 또 하나 노래 집어넣고, 예, 노래를 여러 개 집어넣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아까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출처를 밝혀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출처를 밝혀야 된다 그랬는데, 예, 마주와의 영상 같은 경우는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출처를 밝힐 거냐 하는 거죠. 그러려면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영상이 이 부분이니까 여기에 잠깐만 그리고 얘가 왜 위아래가 검었죠? 얘는 꽉 찼는데 지금 여기는 위아래가 검해요. 그럼 이 검은 거는 우리가 이제 늘려줘도 돼요. 늘려주려면 트랙을 별도로 하나 밀어 올려서 요 트랙에다가 다시 하나 이 트랙의 영상을 트랙 모션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돌려야 되나요? 돌려볼까요? 예, 그러면 지금 저 위에 부분에 영상에 예, 검은 부분이 안 보이네. 그렇죠? 여기는 검은 부분이 제가 영상이 잘리나요? 잠깐만 가다가 참 앞부분에 영상이 있나요? 앞부분에 영상이 있고, 이 뒷부분에 영상이 없어서, 여기 영상이 뒤에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와서 이거는 그냥
바로 잘라 버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잘라서 버려 버리고, 오디오도 굉장히 기니까 잘라 버리고요. 자, 이 부분에 자막을 하나 달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미디어 제너레이터 가서 자막을 하나 달 거예요. 얘를 하나 여기다 달아가지고 디폴트 값을 하나 넣을 겁니다. 여기다 하나 넣을 거고요. 예, 뭐라고 마즈와이 사이트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하는 걸 하나 제공이라고 하나 쓸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예.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크게 앞에 써야 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게 한 10초? 이 자막이 10초 정도 되는데요. 예, 10초 정도 자막은 띄워도 돼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영상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쪽에다 자막을 달아도 되고요. 이렇게 자막 달아고 나서 그 다음에 자막이 너무 길다 생각하면 줄이셔도 됩니다. 자막은 한 3초 정도만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공했다라고 뜨고 나머지는 그냥 영상으로 보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씻는 장면이니까 이 손 씻는 장면도 우리가 달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손은 흐르는 물에 꼭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 자막을 달겠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또 여기다 달면 돼요. 흐르는 물에 반드시 손을 씻어주세요 라고 쓰고, 이 글자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예,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좀 작게 써도 되니까 아래다 할까요? 위에다 할까요? 여기다 이렇게 중간에다가. 예, 흐르는 물에 반드시 손을 씻어주세요 라고 해놓으면 다시 여기서부터 이 글자는 끝까지 영상이 끝날 때까지 갈 거예요. 물에 씻게끔. 그러면은 노래는 계속해서 나오면 되니까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음악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샘플들 준비해 놓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림들을 이용해서 가져와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그림을 가져와서 편집해도 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런 그림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꽃그림이 하나 이거는 영상인가요? 이거 영상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플라워 그림 그림이고요. 이거는 그림이 좀 부족해요. 지금 그림이 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예, 마찬가지로 예, 좀 부족한 그림이 있어서 빼버리고 요 영상이 있네요. 그렇죠? 너무 예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할 때 이 오디오 부분을 굳이 쓸 거 아니면 오디오 부분을 분리시켜도 돼요. 이거는 이벤트 그룹핑 해제하셔가지고 빼버리시고요. 오디오 부분 아예 빼버리시고 예, 여기는 지금 그림인데 타이틀을 앞에다 넣어줘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이틀 하나 넣어서 타이틀 하나 넣어볼까요? 재미난 타이틀 뭐 특별히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액션 플립 여기다가 뭐라고 넣을까요? 썸머 썸머 라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자, 근데 썸머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다음 그림이 요건데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요 얘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얘는 땡겨 버릴 겁니다. 그럼 얘를 여름 얘를 길게 앞에 있는 그림을 펼쳐 가지고 썸머 그래서 지나가게끔 하나 만들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나와야 되니까 익스플로러에 가셔가지고 우리 음악 좋은 거 있는지 찾아볼까요? 아까 셀바이 뮤직 배경음악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골라보면은요 간식송 노래가 조금 이건 뭔가요? 해변의 저녁, 해변의 저녁, 푸르다, 그루브 셀바이 뮤직. 시간이 안 맞으니까는요,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조금 늘릴 거예요. 조금, 네, 길게. 슬로비드로 좀 늘릴 겁니다.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게 좀 천천히 갔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예.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얘를 저장하시고, 렌더링도 걸으면 되겠죠. 그렇죠? 렌더링 걸면은 영상에 하나 멋있는 게 나올 겁니다. 자, 렌더링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렌더링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렌더링 중에서 제가 자주 쓰는 렌더링 하는 거는, 필터로 연결해서, 여기다가, 썸머. 썸머라고 쓰고, 렌더링 걸면은요, 얘 지금 영상이 1분 15초 짜리인데 얘가 얼마나 빨리 끝나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1분 15초 짜리 뭐 얼마 걸리겠습니까? 렌더링 하는 시간이 불과 뭐 15초 30초 1초 1분도 안 걸리죠. 1분 짜리야 뭐 금방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렌더링은 끝났지 않습니까? 렌더링 끝난 거를 가지고 뭐 재생을 해 볼게요. 아까 썸머 이거네. 그렇죠? 예.
오,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볼륨을 줄여놔서 그런데 다시 처음부터 보시자면 정렬의 빨간색이 아주 예. 이거는 뭐 셀바 뮤직에서 음악을 구매한 거라서 또 무료 회원 가입하셔서 무료로 한 곡씩 받으셔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활동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게끔 사용하는 거니까는요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다 끝나가네요. 이렇게 해서 예, 영상이 마무리가 됐네요. 예. 지금 시간이, 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금요일, 8월 21일 금요일 6시 57분, 7시 정도 됐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남은 주말, 그 다음에 휴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